남이루 별세 향년 85세 운구차에 실려가자 김용림 남성진 김지영 오열 배우 김용림의 남편이자 남성진의 아버지인 원로 배우 남이루가 오늘 새벽 향년 85세로 별세했습니다. 현재 빈소에 많은 동료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과 한달전 김용림이 같이 삽시다에 출연해 남이루가 입원했다가 회복했다는 소식을 알렸건만 얼마 되지도 않아 별세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남이로는 지난해 안동에 위치한 한 촬영장에 가던 중 넘어져 응급실로 후송돼 석 달간 병원에 입원했고 당시 고관절 수술을 마치고 무사히 회복했지만 결국 오늘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 가족들이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상황인데요.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에 마련이 되었고 발인은 모레 오전 11시에 엄수되는 가운데 남미로의 장례식을 둘러싸고 많은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남미로의 장례식장에서 SBS 관계자와 MBC 관계자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는 영상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SBS와 MBC 간에는 이전부터 일부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SBS와 MBC 대표들은 남미로의 장례식에 매우 일찍 도착했습니다. SBS와 MBC 모두 남미로의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삶과 공헌에 관한 TV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나미루의 가족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MBC 대표는 SBS 그룹에게 무례한 말을 하면서 두 그룹 간의 갈등이 일어났고 양측이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 직후 나미루의 아들은 장례 활동을 중단하고 이 갈등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나미루의 아들의 개입으로 SBS와 MBC는 남희루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공동 제작하기로 합의했고, 이는 SBS와 MBC에서 함께 상영될 예정입니다. 남희루는 과거 젊은 시절 연기자로 데뷔하기 이전에 성으로 먼저 데뷔했고, 당시 자기보다 3년 늦게 들어온 후배였던 김용님과 만나 결혼을 하고 남성진을 낳았던 것입니다. 김용님은 처음 방송국에 신입성으로 3명이 들어갔고, 처음만 해도 남이루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하는데요. 남이루는 당시 말이 많이 없고 등나무 밑에서 책만 읽던 남자였는데, 김용림은 어느 날부터 자신의 소지품이 하나씩 없어지더니 남산에 있는 방송국에서 내려가려면 양산이 필요했는데 남이루가 자신을 챙겨주고 데려다주면서 사랑이 싹 트게 됩니다. 처음에는 남이루가 김용림에게 그렇게 옆에서 계속 말을 걸고 관심을 표현했지만. 사실 사내 연애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서로 모른척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서로 일이 끝나면 명동에 가서 데이트를 하다가 김용림의 집이었던 도남동까지 데려다주는 식으로 그렇게 남이루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면서 결국 6년의 열애 끝에 김용림은 결혼까지 꼬리나게 됩니다. 김용림은 당시 남이루의 과묵함과 빠른 걸음걸이가 멋있어서 반했다고 하는데요. 남희로는 김용림에게 어젯밤 달을 봤냐? 난 당신을 한참 생각했다. 지금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라고 전하며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결혼 후 그녀는 남편과 부산 해운대로 신혼 여행을 가게 되는데 당시에는 통금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5년 연애하는 동안에 그녀는 남편과 손만 잡았다고 합니다. 연애할 때 손만 잡았기 때문에 김용림은. 신혼여행지에서 그렇게 쑥스러울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남희루는 싸움도 잘했는데 싸우다가 눈가에 생긴 찢어진 흉터도 남아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 이후 김용림은 슬아의 일남일녀를 낳았고 아들 남성진 역시 커서 배우가 된 데다가 아들이 배우 김지영과 결혼하게 되면서 이들 가족은 배우 가족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김용림은 남희루가 종갓집 장손이자 외아들이다 보니 시집살이가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털어놓기를 자신은 시부모님으로부터 정신적인 시집살이를 당했는데 자신이 부잣집 막내딸이자 TV 스타였기에 부엌에는 절대 못 들어오게 하셨지만 그 이상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견디지 못해 첫째 딸을 낳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자 남편은 일주일만 여유를 달라고 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수십 년이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김용님은 배우로 얼굴이 알려졌기 때문에 남편과 부부 싸움을 할 수가 없었고, 집에서는 시부모님 때문에 싸우지 못했고, 자동차 안에서는 기사 때문에 못 싸웠고, 또 다방에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쳐다봐서 싸우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남이로는 어머니가 김용님을 심하게 대한 날이면 아내를 붙잡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담벼락을 가리키면서 이게 우리 엄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욕을 해라라고 하게 되는데요. 사실 보통 아들들은 그러기가 쉽지는 않기에, 김용님은 그 말을 듣고, 진심으로 감격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김용님은 담벼락에 대고, 30분이나 욕을 했고, 그렇게 하니까 속이 후련해졌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렇게 욕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못 살았을 것인데, 그렇게 30분이 지나니, 그동안 담배만 피우던 남편이, 이제 그만해라라고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김용님은 사실 남편이 시어머니와 자신 사이에서 분명하게 행동했고, 공정하게 판단해줬다고 밝혔는데요.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시어머니는 자빠지시며한 번은 시카를 놓고 죽자고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에게는 아들이 최고였는데, 착했던 아들이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며 원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김용님은 결국 시어머니가 죽느니 자신이 떠나야겠다고 생각하고 한때는 딸 양육권까지 고민할 정도로 이혼 생각이 확고했지만 남편이 일주일만 달라고 한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아마 남편이 없었다면 자신은 진작에 이혼했을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다시 말에 못 말리는 어머니 덕에 마음고생이 심했던 김용림을 위해 남이로는 많은 고민을 했고 생각을 짜내서 아내가 스트레스를 풀수 있게 도와줬던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며 세월이 흘러 어느덧 아들과 며느리까지 보게 된남이루 부부는 김지영 며느리를 누구보다 배려해주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김지영은 시어머니 김용님이 항상 잘 챙겨주시고 자신이 촬영 분량이 많아서 잠도 거의 못 자고 밥도 잘 먹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촬영장에 오실 때마다 음식과 약을 싸다 주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님은 본인이 과거 고부 갈등을 심하게 겪었다 보니 자신은 며느리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알아서 잘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며느리를 미워하면 자신의 아들이 괴로워지기 때문에 언제나 며느리를 미워하지 말자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어느덧 팔순이 훌쩍 넘은 고령의 나이가 되어버린 김용림은 아직도 현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자신도 나이가 드니 조금만 몸이 불편해져도 이제는 더럭 겁이 난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훨씬 젊은 배우 김자옥이 별세했을 때도 조문하며 슬퍼했던 그녀는 땀이 조금만 나도 괴로워지고 쉽게 목이 잠기기도 하고 감기에 허리 디스크까지 왔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자기 운동이든 스트레스든 자신을 더 내몰고 나무라는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한다는데요. 하지만 세월을 이기는 사람은 없었던 것인지 김용님과 남희루도 점점 악화되는 건강을 이겨낼 수가 없었고. 결국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며 치료를 받아 회복을 했지만 그 후유증으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못조록 인생 마지막에 아픈 몸으로 고생한 남미루가 하늘에서는 편안히 쉴수 있기를 바라고 남겨진 유족들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보내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